언제나 주 그날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할렐루야 축복하라 축복하라 부르라 나에게 부르라 가슴한테 백합화 예수 양이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슴한테 백합화 예수 양이 달리니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존된 복음을 뒤집히는 승리패 참 오늘 한번 등겨보자 주의 보혈 등겨보자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이 흘러야 내 복이 주밖에 못하 괴리의 조차 이웃을 원해봐 보존해 주의 보혈 시공을 뒤집히는 승리패 참 놀라 등겨보자 주의 보혈 등겨보자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러 가신 동안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별했던 사람, 지명한 사람, 특별히 선택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일반 평범한 성도가 아니라 주의 종으로 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술이나 떠났다고 했습니다. 술이라 말은 많은 시간이 흘러서 바다 한가운데로 나왔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지형은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느냐면 사면이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강한 열풍이 때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 뜨거운 열기가 몰아칠 때 갈릴리 바다 위에 돌고 있는 찬 냉기류가 서로 부딪히면서 돌풍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이 돌풍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택한 사람이고 지명받은 사람들인데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더라. 오늘 이들이 타고 있는 이 배는 복음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일 수가 있고 한 국가일 수가 있으며 우리의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기 누가 서 있습니까? 하는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도 고난은 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는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육신이 죽지 않는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도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험이 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찾아옵니다. 택한 사람에게도 질병이 올 수가 있고 택한 사람에게도 경제적인 기근이 올 수가 있으며 택한 사람에게도 사업에 오르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직장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세상 사람과 평범하게 우린 비가 내리면 똑같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똑같이 비를 맞습니다. 밤이 오면 똑같이 밤을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들에게 밤 사경이란 말은 같이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입니다. 가장 밤중의 밤, 다시 말해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다 한가운데 나가 있는 이들은 지척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나침판도 없습니다. 방향 감각을 모르겠습니다. 이 배가 어디로 좀 표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좀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미지의 세계 2016년도를 이제 우리 향해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무도 지척에서 캄캄한 이 바다 한가운데서 망망대해에 나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보게 되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게 이 찾아온 이 고난은 내 부모님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고 내 형제가 나를 도와줄 수 없으며 내게 가장 생명같이 친한 귀한 친구라 할지라도 나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습니다. 불가항력입니다.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내 가족이 지금 병들어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사형 선고 같은 진단을 받았는데 내 가족이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날 텐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심장이 찢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땅을 치며 통곡을 해도 내가 이 죽음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일은 이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한 사람들, 하나님이 지명했던 이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배가 흔들거릴 때 내 가정이 흔들거립니다. 내 가정이 뒤집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바다 위를 걸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올 수 있을까 상상 못했는데 내가 전혀 상상 못했던 이런 일들이 내 고난의 현장에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도 내 주님만큼은 나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모르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데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 오늘 이 자리가 이 축복의 자리가 여러분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여 내가 고난당하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모르고 있었는데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나를 향해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은 나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2016년 한 해가 이런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주여 주시거든 나로 명하사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께서 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그런 걷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의 키포인트,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육중한 몸이 무리를 걷습니까? 오늘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에 예수님 앞을 향해서 걸어갈 때 다른 거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에 이 사람 무리로 걸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감히 어떻게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시면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본인 자신도 베드로 자신도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놀랐던 사람이 본인이 아닌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현장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2016년 한 해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교회 생활에서 사람 보지 마십시오. 다른 환경 보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내 생각 밖에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실 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 대떨에 갇혀 있을 때 이 사람은 일정한 공간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환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주여 성취하는 여호와, 내가 내게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내 환경이 갇혀있는데 나는 창살 없는 감옥처럼, 내가 지금 중병이 들어서 누워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육신이 내 마음대로 못 움직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닥치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자본이 없다 보니 움직이지 못합니다. 활동을 못합니다.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쥐어서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말하노라. 오늘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16년 신년 새 첫날을 오늘 기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말씀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밀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나를 향하신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언제 공개됩니까? 부르짖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사람에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사람에게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그 비밀한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그 축복을 받아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가 무리를 걸었듯 같이, 오늘 하나님, 이 민족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 2016년 대한민국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만 바라보는 내 가정, 주님만 바라보는 내 믿음, 오늘 이 믿음 한 가지만 가지면,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내 가정에 일어날 것이며, 내 사업장에 일어날 것이며,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이 다시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기에 빠져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밑바닥을 쳤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올라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민족,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이 민족이기에 하나님이 민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내 가정, 절대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풍랑이는 제자들이 있는 이 배를 향해서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오늘 바로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무리를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 이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다 위를 단순하게 밟고 오셨다는 이 사실 하나에서 우리는 그냥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바다에 누가 있느냐면,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니오야단이라는 큰 뱀이, 큰 용이라고 합니다. 이 용이 바다 속에 있어요. 바다 속에 큰 용이 있습니다. 물속에 큰 니오야단은 뱀이 있습니다. 이 뱀, 용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원천하를 깨는 자리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사탄, 마귀가 바다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바다를 밟으신 것은 사단, 마귀를 밟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무리를 베드로가 걸었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단, 마귀를 밟으시듯이 오늘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 권세가, 주님 능력이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무리를 걷듯이 나도 주님 바라보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사단, 마귀를 내가 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면 사단, 마귀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반드시 사단, 마귀는 쫓겨나갑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을까요? 그렇게 무리를 걷던 사람이 갑자기 물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 바라보던 그 시선이 바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환경 바라보면 빠집니다. 내가 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라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을 성공한 것보다는 실패한 일이 더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때로는 환경 바라보고 때로는 사람을 바라보다가 시험에 빠져버리고 실패에 빠져서 허우적거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하나님, 저런 거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행동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오늘 기도했으면 반드시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야고보서 2장 22절을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행동하는 신년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는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의 결론은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름에 따라하세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누가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오늘 주님이 내 가정이 함께 하시면, 오늘 주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이 한국 교회에 함께 하시면 반드시 환난의 바람은 거쳐집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천하 제일의 가장 귀한 분입니다. 천하 우주 만물을 다 바꿔도 바꿀 수 없는 분이, 가장 고귀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는 계속해서 오늘 3일 세 번 오늘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일반 우리가 육신은 어쩔 수가 없는데 피곤이 올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면, 성령이 잡아주시면 피곤치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뛰는지 몰라. 할렐루야. 이 페이스대로 2주 동안 계속 갈 텐데 오늘 제가 낮에 2시 시간에 안수를 하려고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기가 막혀서 강대상까지 다 올라와 있으니 5,000명 가까운 성도를 제가 안수를 한 적이 있었지만 오랜만에 안수다운 안수를 했습니다. 지칠 것 같고 팔이 빠질 것 같고 어디가 부을 것 같은데 멀쩡하구만요.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이 잡아주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감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예수님한테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제가 늘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주님을 못하게 되거든, 주님을 전가하는 일이 더 이상 제가 육신이 따라가지 않거든, 병석이 눕지 않게 하시고 그대로 떠나게 해주세요.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그런 비참한 모습 보이지 아니하고, 가족들한테 투병 생활하면서 드러누워서 고통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요사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도 필요해요. 우리가 태어날 때보다도 이 땅 떠날 때가 더 아름답게 가야 됩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예수님밖에는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다른 거 다 취해봐도 인생은 허무한 것이고,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한떨기 꽃과 같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시들어지고, 겨울에 차돌 때는 흔적듯이 다 말라버려서 차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점점 이 땅을 떠나갈 때 그런 모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헛된 것을 붙잡지 말고 영원하신 저 천국에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가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이 군대 귀신은 원어에 보게 되면 내기원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3,000마리에서 6,000마리 한 사람 몸속에 영적인 존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군대 귀신이 마가복음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하며 귀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게 마소서. 언제 예수님이 이 군대 귀신한테 오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강조합니다. 멀리서 예수를 보고 누가 보았습니까? 군대 귀신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강조하기를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고 군대 귀신이 스스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아들 예수요 귀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말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언제 군대 귀신을 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군대 귀신이 스스로가 달려와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멀리서 예수님만 보기만 해도 이 군대 귀신 무서워서 떠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에베소서 3장 17절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 군대 귀신 같은 데가 볼 때에 저 사람한테 예수가 있네, 멀리서 봐도 무서워서 스스로 달려와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가 계신다면 군대 귀신 가까이 오래도 못 옵니다. 스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나를 보는 것 자체가 괴롭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내 마음에 다른 것을 담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마음속에 계신다면 악한 영은 스스로 가까이 오지도 아니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혈류증 여인이 있습니다. 이 혈류증 여인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12해를 혈류증으로 고통 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피가 몸 밖으로 계속 흘러내리는 질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러내렸으니 이 사람은 피가 모자라면 빈혈증세가 오고 어지러워서 바로 서 있지도 못합니다. 늘 들어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 소문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람 초신자입니다.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주님 옷가락으로 손을 대면 자신의 몸이 치료될 줄 믿었습니다. 어느 정도 소문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하세요. 누군가는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전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구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 천부께서는 이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의와 그 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 의와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 떠나실 때 33세를 일기로 감람산에서 떠나실 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오라. 그렇다면 주님이 증인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심장, 주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소문 내야 됩니다. 어떤 소문 내야 됩니까? 확신을 심어주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심으세요. 당신이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천국의 자녀 되고, 예수님 만나면 당신 병은 치료되고, 예수님 만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모든 데는 다 사함받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이런 절사적인 각오를 가지고 전도하면 전도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은, 확실한 전도는 내 물질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내 시간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내 정성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내 몸이 투자되어야 돼요. 그리고 자존심은 내려놔야 됩니다. 자존심 앞세워서 전도하면 전도 하나도 열매 못 맺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핍박만 받는 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혈류증 여인이 예수 소문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만나면 옷가에 손을 대면 나 병치료될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뒤로 가서 옷가에 손댔더니 주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로 가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몸에 손댔느냐 물었더니 이 여인이 자신이 손을 댄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돌아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만나야 됩니다. 2016년도에 오늘 금요철학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마라.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너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오늘 이 민족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이때 빈배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 배 타셨습니다. 그 배 타시더니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배를 육지에서 띄기를 청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배가 예수님 타시기까지 이 배는 육지에 묶여 있었습니다. 매여 있던 배입니다. 이 배의 목적이 어떤 것인가요?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땅에 묶여있는 배는 쓸모가 없습니다. 짐승들이 그 배에 올라타서 오물을 쏟아낼 수가 있고 짐승 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오줌 싸고 오물 다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배 타시더니, 땅에 묶여있는 이 배 타시더니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배를 육지에서 띄기를 청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이 배 타시더니 땅에 묶인 것 먼저 풀어라. 우리 주님이 내 가정에 빈배 같은 내 가정에 주님이 타시면, 내 가정 주님 모시면 반드시 첫 번째 하시는 작업이 땅에 묶인 것 풀어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풀어주세요. 베드로가 이 배 타고 나갈 때에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깊은 데 그물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기가 잡혀 올라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2015년 한 해 동안에 빈대였습니다. 수없이 내 경험, 내 지식 앞세워서 그물 내리고 또 내렸는데 난 하나도 건져 올린 것이 없습니다. 수고는 참 많이 했습니다. 지쳤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주님께서 그 빈배 맞는 내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2016년도 그 한 해가 이러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는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 경험 버려버리고, 내 지식적인 버려버리고, 내 상식 버려버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물이 찢어지듯이 고기가 잡혀 올라오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신의 질병으로 38년을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베데스다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은혜의 집이란 뜻이고 자비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바로 복음적으로 오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나왔지만 38년 동안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을 못 고칩니다.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내 환경에서 오는 이 병 하나도 치료가 안 됩니다.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면 이 38년 병자가 다음 같은 믿음의 고백을 했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성경은 강조하기를 요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이 사람은 지금 38년 동안 누구를 기다렸나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그는 주님을 기다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나왔는데, 내가 교회 생활 38년 했는데 나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전부가 사람을 보고 세상 조건만 따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내게 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38년 동안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오시더니 한마디 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고 환경 바라보면 38년이 가도 치료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단 한 번 나 만나주시면, 주님이 나와 단 한 번 나를 찾아와 주시면, 나는 38년 동안 병들었던 것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그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 경험 내려놓읍시다.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그리고 아무 걱정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했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의 1년의 전체 전개되는 내용을 볼 때에 전부가 그들은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내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분명히 2016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수없이 지나왔던 그 많은 세월들 속에 이루지 못했던 일들이 2016년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확신합니다. 왜 확신합니까? 주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기적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마지막 자리에 누가 서야 됩니까? 여러분이 서셔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리고 38년 된 병자의 모습도 봤습니다. 혈류증 여인의 모습도 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자리에 이 시대에 내가 서서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내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민족과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은 분명히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2016년도 반드시 2015년같이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내 가정을 비전을 가지세요.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실상이고, 이것이 뭘 말씀합니까? 내 눈에는 하나님의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어려운 현실이 너무나 형통한 환경으로 바꿔질 것을 나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눈이 어떤 눈입니까? 믿음의 눈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장마철에 비가 쏟아질 때 먹구름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구름을 바라보면서 비가 내린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또 한 가지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어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먹구름 위에 항상 떠 있는 태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폭풍과 몰아칠 때에 반드시 폭풍 너머에 아버지의 찬란한 태양이 떠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폭풍은 지나가고 먹구름도 거쳐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2016년도에 놀라운 기적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이 일어나는 아버지의 놀라운 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사업이 주지 않는 것들이 바로 일어나서 2016년 신년 새해가 가장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2016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